보급 작전의 추가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보급 작전. 자, 제리켈의 뭐죠? 보급 작전의 추가 키워드는 가로림만입니다. 가로림만입니다. 그래, 저기. 시즌 언제? 야, 시즌 언제 제가 난다. 아, 정성훈. 야, 뻘지옥. 야, 가로림만. 아, 보급 작전을 가로림만에서 하면은 이거는 시즌 1보다 더 힘든 거잖아요. 네. 4강 토너먼트 보급 작전으로 대결할 첫 번째 부대를 결정해 주십시오. 보급으로 갔어? 체력적으로는 뒤질 게 없다. 이제 4강 토너먼트 보급 작전에서 정보사와 대결할 상대 부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림만! 뭐야! 왜 그래?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야, UDT 하면 힘들 텐데. 아니, 왜 그랬지? 왜 UDT 좋은 일을 시키죠? UDT는 제일 하고 싶은 건데. 그 왜? 우린 다 똑같은 분명히 생각이겠지만. 우리는 보급으로 가. UDT가 이때까지 크게 막 활약한 그냥 겨우 올라온 느낌? 낱만에서 뽑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데스매치를 겪은 팀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뭐야? 어? 아까 낮이었잖아. 아, 저건 야간이라고? 아, 물이 많이 빠졌네요. 아까보다도. 가로림만 보급 작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자, 이 대결 승자가 특전사와 결승에서 만납니다. 네, UDT 분들 해군 자존심 다 짓밟아버리겠습니다. 자, 시작됐습니다. 바로 일본 보급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왼쪽, 왼쪽. 그래도 명색의 정보사인데 체력으로 좀 밀어붙여야죠. 와, 정보사가 지금 좀 더 빠르죠? 네. 자, 보급 포인트 A. 저거를 이제 각자 한 명씩. 오죠. 빠른 걸음. 빠른 걸음. 복부 닦게. 우린 앞만 보고 가야 된다. 최대한 지그시 앞만 보고 가야겠다. 돌 조심. 좌측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최대한 발이 안 빠지는 지형을 찾아서 빨리 가자. 체력전으로 가면 승산이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근데 왜 길이 다르지? 네, 팀별로 이제 가는 방향을 이제 바꿨습니다. 발 묶였어. 지형을 봤을 때는 물기도 없고 좀 딱딱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발이 움푹움푹 빠져가지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이게 선택이 달라지는데요. 일로 와. HID는 뻘에서 막 힘들게 발 빼가면서 오고 있더라고요. 철로 가. 우측. 일로 와. 이쪽으로. 이제 역전됐죠, 지금? 돌리.
B포인트에 왔습니다. 아, 젤리캣. 이것도 10km야? 얼마 차 안 남나? 기어, 기어, 여기서 기어. 여기서 기어, 씨. 기어, 나! 무릎으로, 무릎으로! 잡을 수 있다! 바로 한번 빠지자마자 바로 무릎 꿇고 이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빨리 따라 붙어야 됩니다. 빨리! 조금만 힘내자, 템포 올리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제 질 거냐, 빨리! 빨리, 빨리! 지금 한 지도 얼마 안 돼 있고 이건 진짜 잡아버리자. 걸어, 걸어. 아, 이민구라고 김승민이 뒤로 좀 쳐졌어요. 네. 자, 여기가 이제 IBS가 있는 C포인트입니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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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템포 올려. 에이,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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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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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통, 통, 통. 김 통. 김 통. 김 선배. 선배! 오케이, 도착. 바로 도착, 오케이. 자. 잡아. 아, 이동규 직접 선배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패드를. UDT 한번 쓱 보죠. 생각보다 가까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포인트 좌측으로, 좌측으로. 좌측, 좌측, 머리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밀어!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네. 우연 좀 더, 우연 좀 더. 우연, 자연 천천히, 자연 천천히. 하나, 둘, 하나, 정보사, 아, 지금 이동규 대원의 리드로 IBS 패들링 시작합니다. 우연 더 줘! 가자! 아, 와, 아니, 정보사 엄청 빠른 것 같아요. 네. 아, 빠른 것 같아요. 어, 빨라, 빨라. 네. 정보사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결과 몰라요. 결과 아직 몰라요. 아, 정보사가 UDT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야, 자야! 오, 오, 오. 김승민. 김승민 왜 그래 왜 그래 다쳤나 봐. 아, 자연 천천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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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연 천천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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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안돼. 페달링을 계속 하면서 가는 와중에 제 허벅지에 쥐가 슬슬 오는 겁니다. 제 다리를 이제 어떻게 바꾸는 도중에 제가 빠졌습니다. 아, 이제 진짜 큰일 났다 해서. 감사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여기 있지, 여기. 제발, 제발. 아, 빨리, 빨리. 밀어, 밀어. 빠진과 동시에 재빨리 이제 올라오면서 다시 이제 뒤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아, 붙으면 안 된다. 아, 빨리! 하나, 둘. 끝까지 가야 된다. 그냥 앞만 보고 가야 된다. 따라잡아야 된다. 이 약 물고 쫓아갔습니다. 아, 정보사 이거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네, 한 이제 반 정도 됐는데 결과는 아직 모를 것 같습니다. 결과 몰라요. 하나, 둘. 일단 이기는 것만 생각하자. 내 모든 걸 쏟아붓자. 오케이, 자연고. 같이 하나, 둘, 마치고 하나. 아, 유니티가 멀리 못 갔어요. 만세! 할 수 있다! 하나, 둘, 할 수 있다! 가자!
UDT가 저희 시야의 포였고 조금만 더 힘내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는데 UDT를 보니까 무조건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 둘, 셋! 박차까지 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와, 야, 지옥의 갯벌입니다. 죽으시느라! 하나, 둘, 셋! 죽으시느라! 하나, 둘, 셋! 잡자! 보인다! 잡을 수 있다! 하나, 둘, 셋! 딱딱한 지형이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치죠! 하나, 둘, 셋! 일어! 들어, 이제! 헤드킹 해야 돼, 이거. 헤드킹 해야 돼, 이거. 해안 메고 들어! 해안 메고 들어! 해안 메고 빨리, 저기 보인다! 해안 메고 들어! 헤드킹 해야 돼. 헤드 넣고! 어딨어? 일단은 빨리 가야 되는데 옆에 지형이 암석 지형이었고 바닥이 딱딱하고 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헤드 캐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야, 이동규 진짜 갓동규인데? 어깨 올린다. 머리. 하나, 둘, 셋. 자, 자, 자. 헤드 캐리 잘 시도합니다. 들어요. 하나, 둘, 셋. 와, 진짜 갓동규. 어쩌 잡을 수 있다.